조용히의 한 줄은 이거 저희 19금이니까 이런 표현 다 해도 되나 모르겠다.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정말 차가울 땐 차갑고 웃을 땐 또 되게 나이스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도 다 명대사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정성희 씨. 많이 놀라셨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글로리에서 전재준 역을 맡아서 연기한 박성훈입니다.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원입니다. 주여정 역을 맡은 유도현입니다. 문동훈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김현남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하도영 역을 맡은 정성일입니다. 네, 이분들이 맡은 그 역할을 쓴 김은숙입니다. 네, 더글로리 연출을 한 안기로입니다. 하도영은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죠. 뭐 재력, 명예, 권력 뭐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렇게 완벽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연진 아내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동훈이 때문에 알게 되죠. 알게 돼서 이제 완벽한 곳에서 가장 좀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먼저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촬영하면서는 최대한 뭐 하도영이 할 수 있는 극 중에서 줄 수 있는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함 그리고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스탠스 포지션 같은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뭐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촬영을 즐겁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도영이의 한 줄은 이거 저희 19금이니까 이런 표현 다 해도 되나 모르겠다.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그래서 도영이의 한 줄을 그걸로 잡고 모든 씬들을 꾸려가는데 정말 차가울 땐 차갑고 웃을 땐 또 되게 나이스하고 그런 표현들을 정성일 씨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제일 크게 바닥을 치는 인물인데 극 중에서 그런 절망, 분노 이런 것도 다 잘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도 다 명대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려요. 그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정성희 씨, 함께 작업한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놀라셨죠? 네, 뭐 영광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더글로리라는 단어 자체로 영광이었고요. 감독님, 뭐 작가님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나머지 여기 없는 뭐 혜정, 사라, 뭐 명호 이 인물들이랑 만나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과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선 자유석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